길었던 연패입니다. 한 달여의 그 연패 기간이었는데요. 먼저 이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좀 어떤가요?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? 오늘 연패 끊고 나니까. 네, 뭐 그동안 뭐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했는데요. 뭐 그래도 이렇게 연패를 끊어서 조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좀 더 이제 보강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하면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땠어요? 컨디션 어땠어요? 네, 뭐 좀 체력적으로 좀 이제 초반에 이제 출전 시간 좀 길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선수로서 다 핑계고요. 이제 뭐 제가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마도 그래도 이제 베테랑으로서 또 팀의 리더로서 참 고민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. 연패 기간 동안 계속 그래도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독려하는 것도 좀 한계도 있고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은 어땠었나요? 예, 일단 연패 기간 동안 팀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예. 뭐 지금 보면 뭐 거의 비시즌 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변화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감독께서도 연습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좀 많이 이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더라고요. 연패가 또 길어지고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계속 지다 보니까 게임은 뛰는데도 계속 지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분위기도 깔아앉고 그랬는데 뭐 최대한 분위기는 안 떨어뜨리게 좀 이끌어가려고 노력했고 또 선수라고 좀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좀 웃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좀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. 네시 선수 오늘 해결사 역할 허훈 선수하고 마지막 4쿼터에 김영원 선수가 하고 해결사 맞네요. 뭐, 예, 뭐 앞으로 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. 저보다는 뭐 훈이나 뭐 네. 홍석이가 좀 더 이렇게 분발해서 또 훈이나 뭐 홍석이가 잘해서 또 경기가 그래도 신인은 신인이에요. 김영원 선수가 잘 해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끝으로 이 남은 이 브레이크 타임 좀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좀 준비할 예정이세요? 예, 뭐 크게 뭐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요. 뭐 저희가 뭐 지금 최 하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남들 쉰다고 해서 다 같이 쉬면 안 될 것 같고 네. 조금이라도 또 손발 더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, 선수들이랑 또 좀 힘들지만 좀 이겨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